리하!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아, 요새 정말 덥죠? 저는 지금 감자밭에 나와 있는데요. 저 뒤에 뽕나무가 있어요. 오늘은 저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따서 스무디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예, 바로 가시죠. 예. 오디야, 어딨니? 오디야, 어딨지? 오디가 어딨지? 아, 요거네, 요거네, 요거네. 이거 보이시죠? 까맣게 이렇게. 뽕나무는 예로부터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 이제 실을 푹 뽑아내가지고 비단을 만드는 아주 유용한 나무였습니다. 열매 오디를 또 먹을 수가 있는데 되게 달콤하고 베리 같은 맛이에요. 익은 걸 따야 됩니다. 막 연두색이나 빨간색 이런 것보다 까맣게 익은 걸 따보겠습니다. 사다리 이용해가지고. 따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이제 알이 좀 크네요. 좀 천천히 따봐. 진짜 무슨 뭐 어디 동남아 가지고 뭐 찍는 것 같아. 직접 손으로 채집하니까 진짜 막 원시인 된 느낌이네요.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얼른 내려와요. 자, 뭐 요 정도. 조심 항상. 자, 이게 오디가 되게 색이 되게 잘 묻어나요. 벌써 제 손 보십시오. 다 이제 착색됐죠? 마늘 주스 먹으면 입이 다 시큼해져요. 그래서 요 오디를 가지고, 예, 스무디 만들러 가야죠? 예, 가겠습니다! 아, 오디를 잘 씻어왔습니다. 제 손도 잘 씻었고요. 자, 그러면 오디 스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무디란 게 사실 뭐 별게 없어요. 과일이나 우유 이런 거 뭐 다 때려 넣고 그냥 믹서기 갈아서 그냥 뚝 딱 마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믹서기 통이고요. 오디를 자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유 좀 넣겠습니다. 우유 조금 잠길 정도로 라임, 산미와 특유의 향을 저희가 좋아해가지고 좀 라임즙을 좀 짜겠습니다. 손 너무 더럽죠? 원래 껍질까지 넣으면 향이 더 나는데 지금 껍질 깔 게 없어요. 그냥 오디가 원체 달기 때문에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조금 넣을게요. 메이플 시럽. 자, 제가 이게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로만 안 하고, 아, 블루베리 스무디가 아니죠. 예, 오디 스무디. 단일 스무디로 안 하고 밑에 층을 내려고 해요. 두 가지로. 오디를 요만큼 채우고 위에 바나나랑 요거트랑 뭐 하얗게 이렇게 채워서 일단 1차적으로 오디 스무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뚜껑을 꽉 닫아줘야 돼요. 잘 닫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샙니다. 예. 자, 돌려주겠습니다. 다 보세요. 잘 찍으세요, 엄마. 전기를 안 꺼졌잖아요. 자, 콧구멍에다 끼세요. 옛날에 우리 그러면서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돌리봐. 돌아가요. 아, 안 돼요. 전기 가져올게요. 전기 롤선. 자, 전기 왔습니다. 좀 돌려보겠습니다. 뚜껑을 잘 안 닫았나 봐. 뚜껑을 다 안 닫았다고요? 잘 안 닫았어. 에이, 그거 너 잘 안 닫혀진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아주 개 박살나진 않았네요. 아, 걸쭉하게. 예. 예? 이게 얹힌다. 요거 통도 좀 씻어내고요. 색이 좀 나오기 때문에. 믹서기보다는 낫습니다. 또 위에 화이트 층을 만들기 위해서 바나나. 많이 필요 없어요. 이 정도? 그래서 요거를 달게 믹서기 할인을 조금 도와줄게요. 요것도 제가 플레인 요거트 살라고 하다가 산 건데 이게 그릭 요거트라고요. 요게 약간 느낌이 푸딩같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유도 살짝 넣고요. 화이트층 갈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얹어보겠습니다. 층이 잘 나야 될 텐데 바나나 향 잘 나죠? 사실 이게 좀 더 껄쭉하게 돼야지 층이 나질 것 같은데 확 부으면은 날라나요? 별로 안 나네. 예쁘게 안 나네요? 더럽게 나네요? 딴 데 벌써 볼 때는 막 이렇게 막 났는데. 그러면 이제 민트를 얹어줄 건데요. 저는 진짜 아시다시피 허브 부자, 민트 부자입니다. 진짜 많아요, 민트. 예? 모히또 만들 때 썼던 애플 민트. 엄청 많죠? 이거 팔라고 하면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건데. 레몬 타임. 레몬 향이 나요, 진짜. 레몬 향 나죠, 진짜? 네, 레몬 나네. 아, 진짜 나네. 그 다음에 로즈마리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려줘야 향이 더 나요. 그럼 때려주고요. 그러면 예쁘게 이제
담가주면 되겠습니다. 애플민트, 레몬타임. 꽃폈죠? 어디 색깔이에요? 다음에 로즈마리. 다음에 빨대를 얹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리더동동스 오디 스무디 완성됐습니다. 오디 스무디. 나 한번 맛을 볼게요. 와, 진짜 달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자, 그러면 요거 켈빈이 밭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켈빈! 에이, 켈빈! 아빠!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아빠!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한번 그러면 켈빈한테 이걸 직접 갖다 드리라. 밑으로 내려가보겠습니다. Follow me, follow me. 자, 오디 스무디 케빈 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오디 스무디고요. 이 하얀 거는 바나나랑 요거트랑 애플민트, 로즈마리, 레몬타임 해가지고. 네. 이럴 때 안 먹는 겁니까? 오늘 이 향을 이제 배고프면 먹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을 한번 봐주세요. 평가해 주세요. 네. 아니 뭐 근데 간단한 거 만드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 아, 드세요 빨리. 아, 맛있다. 일을 하고 힘들 때, 당 떨어졌을 때 한번 마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마셔보세요. 꼭 오디가 아니어도 돼요. 뭐 블루베리, 사과, 딸기, 채소, 우유, 요거트 다 때려넣고 그냥 갈아서 한 조그릇 마시면 아주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아주 간편하게 아침 대용으로도 마실 수 있는 좋은 음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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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드시지 마세요. 옷 색깔도 어디 색을 입으셨네요? 좋아요? 달아요. 뭐 하세요 지금? 포물레이. 어, 민트 냄새?